베이스에게 물어보살. 아,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이 왔어. 저번 시간에 또 이제 1화가 나가고 아주 인기가 폭발적이었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게 사실이요? 나는 그 너튜브 이런 걸 하지 못했어. 저번에 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반응은 뭐 본인이 잘 알았어. 아, 빨리 동작을 중간에 하다가 촬영이 끝나고 뭔가 말한 것 같아. 신계산을 다시 수련을 해봤어. 아, 본인은 아직 좀 수련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오늘 수련을 떠나지 않기 위해 많은 걸 준비해왔어. 어마어마한 사연들. 좋소, 좋소. 우리 찬이 모자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떠죠? 여기 스튜디오 와보니까 지금 뒤에 보면 엄청 웅장하지 않소? 일단 네. 뭐 너무 좋지만 굉장히 웅장한 것 같소.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것 같은데. 아, 우리 또 저희들이 먼저 사연을 보내주었소. 그렇지, 그렇지. 우리 찬! 한 분한테 이렇게 한번 하나랑 주고 하면 이걸 줄 수 있겠소? 이 첫 번째 사연이에요. 첫 번째 사연. 대회 초이가 보내줬어. 대회 초이. 안녕 에이스. 저는 거의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오다가 최근에 좋은 직장을 구했어요. 아, 굉장히 축하할 일이요. 좋소, 좋소. 2년 동안 나는 수줍음이 많은 성격에다가 직장을 여러 번 옮겨 다녔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지 못했어요. 이건 좀 굉장히 안타까운. 학창시절 친구들은 이미 멀리 이사를 가버렸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내지 못했어요. 제게 남은 건 가족과 온라인상의 친구만 남은 것 같네요. 좀 요즘 시국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요. 저는 현재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지만 아직 친구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친해지고 싶었지만 저는 여전히 불편한 부분이 있고 제 성격이 너무 수줍어서 친구를 사귀기 힘든 점이 있어요. 이분은 약간 좀 성격이 그러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직접 교류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죠. 저는 에이스의 친밀한 우정과 형제애를 보았고 저도 그것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조언도 많이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줘요 라고 보냈어. 일단 이 2NE1 JD님 같은 경우에는 내성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내성적인 스타일이고 아까림도 좀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소. 네. 제가 좀 사실 그런 성격입니다. 자, 그런 성격이어서 공감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림이 있어? 있죠. 굉장히 싫어. 아까림이 있어? 자, 아까 이게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저희의 어떤 친밀한 그런 우정을 좀 이렇게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대화. 대화. 커뮤니케이션. 좋든 싫든. 싫든. 대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렇게 사이가 좋고 막 친했던 분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지. 서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서 불편한 점, 아, 불편한 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불편한 점 되게 많았어요. 불편한 점 되게 많았고 그리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맛있었죠. 저는 그럴 때일수록 솔직하게 솔직하게 내가 좀 이런 성격이고 너는 그런 성격이니 좀 이런 부분 좀 맞춰가 보자. 너가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싫다. 이런 솔직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너도 나의 싫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나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싫을 테니까. 왜냐면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팀 활동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친해지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좀 이런 솔직한 대화가 조금 더 이렇게 우리 JD1 JD님께 뭔가 좀 더 있으면 우리 직장생활하는 동료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한번 얘기를 해주고 찬보살의 생각도 말씀을 좀 해주시오. 사실 나는 성격이 반대요. 그렇죠. 이 사연을 보내준 초이와 성격이 굉장히 반대요. 그렇죠. 수줍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친구를 잘 사귀고 그리고 사실 교류도 굉장히 먼저 하는 성격이에요. 아,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죠. 사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천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이거를 닮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노력은 할 수 있어. 노력. 준보살이 말한 대로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적당한 호의와 먼저 다가가는 그런 노력, 이것은 굉장히 가지면 좋을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아시겠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 그런데 또 내가 말로만 한다고 또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또 이거를 이 카드를 또 전개를 또 쳐줘야
오늘도 이 솔루션, 우리 초이들을 위한 솔루션 카드를 또 준비를 했어. 어떤 솔루션 카드가 나올지. 새로운 것을 시작해라. 아, 새로운 것. 21 JD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해라.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본인이 평소에 이런 생각하는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 버리고 정말 새로운 도전, 말 그대로 정말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본인도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직장 동료라든지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 더 새로운 모습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솔직한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분들한테 분명 그 진심을 느낄 거예요. 부정과 같이 한번 그려볼까 하는데 어떻게 한번 그려보겠어? 제가 한번 그려보겠어. 자, 새로운 것. 네. 자, 부정이요. 이게 어떤 부정이요? New. 새롭다. 새로운 것. 새로움은 언제나 짜릿해. 좋다. 자, 이거는 21제이 연어반님께 이 부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바로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JESLYNABC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오,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제가 맡은 업무의 개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슬픕니다. 맡은 업무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속상하네요. 지난주 상사님이 제가 지금까지 맡은 일들을 보고를 해달라고 하셨었는데 일의 속도나 진행들이 느려서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게 가장 실망을 했고 며칠 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럴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번 일을 제가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무사히 해낼 수가 없을 것 같고 좋은 결과를 못 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해가 굉장히 쉽지 않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직장, 조직이라는 것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지 아니기 때문에 결과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압박감이 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희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요? 마찬가지 근데 일단은 전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 좀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도 옛날 첫 기획사 그 잠깐 저도 있었는데 제가 그 기획사에서 있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저보다 잘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평가라는 걸 보잖아요. 요새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떨려서, 왜냐면 다 나보다 잘한 사람이고 내가 너무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가를 너무 못 봐가지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울었어. 창고 같은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진짜 펑펑 울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굳이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못하는 거는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먼저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이걸 극복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라고 현실적으로 그 문제들을 찾아보면서 하나씩 해결을 해나갔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의식하기만 하고 저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더 제가 더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자신감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정하세요. 본인의 부족함을. 아, 그래, 제가 좀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래서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보면은 극복을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를 피하려고 자꾸 뭔가 위축되고 이러면은 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빠지기 때문에 부딪히세요. 현실에 부딪히시고 아,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걸 인정하시고 더 노력하면 돼요.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계속 부딪히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맞어. 찬식도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10번 치고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근데 나무가 두꺼울 수 있어. 두꺼우면 100번, 1000번 휘두르면 돼요. 그러면 결국 그 나무는 넘어갈 것이오. 그 나무가 내가 해낼 수 없다는 이 무력함, 그리고 이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 막 상사분께 받는 그런 좀 압박감 다 날려버릴 것이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제스님의 어떤 그 솔루션, 추가 솔루션을 위해서 솔루션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봐 딱 나왔어, 딱 나왔어 딱 믿다면 극복해라. 장님 믿다면 극복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장애물, 장애물이 뭐겠습니까? 나를 막아내는, 나를 막아서는 그런 업무들. 그렇지. 그리고 상사님의 잔소리. 그렇지. 그리고 이 스스로의 자책. 그렇지.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면 됩니다. 자, 부적을 그려주시오. 자, 미로,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괜찮다고 말해주시오. 그대를 위한 부적이요. 와, 이 상당한 그림 실력이. 와, 그림 실력이 아주 상당한 것 같소. 자, 그러면 두 번째 고민까지 해봤소. 고민 해결. 바로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소. 최근 저의 주된 관심사는 취업입니다. 아, 요즘 아주 취업난이 심하오. 이번 8월에 졸업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사회성과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사회성과 경험은 부딪혀야 생긴 것인데, 우선 제 자신에 대해서 시간을 더 갖고 정리해보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저의 부모님은 제가 언제 취업할지 계속 물어보시네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저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시거나 에이스가 겪은 경험을 나눠주시겠어요? 에이스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건강하길 바래요. 이걸 딱 듣자마자 생각이 난 것이 있어. 자, 첫 번째, 사회성과 경험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어. 이제야 졸업을 했으니 이제 취업의 초년생 아니에요? 초년생 시작이 반이요. 나지 시작을 하고 경험을 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 사회성이고 생기는 것이 경험이고. 그렇소. 그러하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루 졸업을 했는데 이제 시작이오. 근데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 굉장히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소. 자신에 대해서 시간을 더 갖고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오. 그런데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이 영상을,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다면 너무 보채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는데 뭐 자기가 더 급하지 부모님도 급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머니 혹시 듣고 계시죠? 그냥 묵묵히 응원을 해주세요. 이 상황 굉장히 잘 극복할 수 있는 친구예요. 보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응원을 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아주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제가 조금 더 하나의 어떤 살을 좀 보태지 않나요? 네, 사실 보태보세요. 하게 생각해서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도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본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취업이라는 거.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가 취업이라고 말을 했을 거고, 이제 직장생활을 하기에는 사회성 있는 것 같고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좀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직장을 일단 들어가든 간에 본인이 어떤 여기서 뭔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본인의 어떤 초년 사회생활을 배울 때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면 부모님과 좀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근데 내가 봤을 땐 초이 아니에요. 초이는 뭘 해도 잘할 것이오. 아빠 아싸야는 자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조금 뭐랄까 믿음과 이런 게 다 있어.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걸 걱정하는 거 보면 아주 이 뭐랄까 효심이 가득한 자매인 것 같소. 그렇죠. 자, 어떤 솔루션 카드가 나올지. 이거 진짜 좋은 카드다. 나이스 카드. 곧 감사할 일이 생긴다. 왜냐? 내가 이 에이스에게 물어보살에 사연을 보낸 것에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뜻이요. 왜냐? 취업이 됐기 때문에. 많이 어마어마한 뜻이 있었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할 일이 생긴다. 나를 취직시켜준 회사에게 감사할 일이 생긴다. 야. 에이스에게 물어보살에 사연을 보냈는데 뽑아준 에이스에게 감사할 일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브리바디 땡큐. 감사합니다. 제가 구석에 이름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감샤바 아타야 합니다. 감샤합니다. 자, 같이 해보자. 하나, 둘, 셋. 감샤바 아타야 합니다. 이 구석이 이게 굉장히 신통한 것이요.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려주지 않는데 평소에는. 안 그렸어. 잘 받으시오. 자. 이렇게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고민까지 해결했습니다. 아, 네, 오늘 2주간 촬영을 하면서 아주 그 여러 가지 우리 축비들의 고민을 봐왔지만 오늘 고민들은 또 좀 있다는 것 같아서 오늘 촬영 보다 어땠어요? 일단은 뭐 초이와 함께 하는 모든 컨텐츠 이 모든 컨텐츠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소. 그런데 사실 뭐 요즘에는 시기가 시기인지라 다들 고민이 있지 않소? 고민이 많지. 그런데 뭐랄까 초이의 고민을 해결해주면서 우리의 고민도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난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 자, 어쨌든간에 오늘 이렇게 같이 또 고민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에이스의 물어보살 많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오늘의 세 분께도 이제 소정의 선물과 함께 저희 에이스 보살들의 좋은 기운을 담은 방금을 직접 그려드릴 부적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힘든 시간 조금이라도 저희와 함께 잘 지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편집부덕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살 다음 주도 그 일정이 다 보는데. 아, 그럴리가. 다음 주도 고생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한숨을 돌아가고 있어. 그만 놔주시오. 고생할 편집보살을 위해 박수를 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이스 물어보살 오늘 고마워. 지금까지 에이스였어. 그럼 아니